칠판, 아주 초대형 칠판을 최소한도 두 개를 갖다 놔라 그래요. 늘 그렇게 우리 보고 그렇게 지시를 해요. 두 개를 갖다 놔. 두 개를 준비해. 그럼 한쪽에 이제 가득 있습니다. 분필만 있으면 돼요. 그 쓰면 책이 필요 없어요. 다 외우니까 토씨 하나도 안 틀리게 다 외워요. 유교 서적, 도교 서적, 불교 서적을 다 외워요. 그래가지고 설명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걸 이제 딴 사람들이 쓰고 참고를 해야 하니까 그 다음 칠판에 또 가득이 쓰는 동안에 우리는 또 그쪽 거 베끼는 거야. 베껴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교, 불교, 도교를 그래 회통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못 따라가. 그래 서로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럼 이제 관영 스님은 이제 그 일본서 이제 서양 철학도 공부하시고 또 처음부터 관심사가 인생의 근본 문제부터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당신의 어떤 그 느낌과 당신의 그 깨달음에서 나오는 그런 그 인생의 근본 문제 내지 이제 서양 철학에서 인생을 보고 그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을 쭉 이렇게 거론하면서 서양 철학자들 그 이름도 들먹거려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아주 일제시대 때 공부이긴 하지만은 그 당시 그 일본에서는 서양 철학이 들어와가지고 상당히 그 지식인들 사이에 일반화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습득한 스님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강의를 이제 쭉그 인생 문제부터 이야기를 해오는데 그것도 누구도 추종을 불허하는 거야. 그 분야에 있어서는 아주 대단해요. 그 물리학이라든지 무슨 현대 과학 문제는 또뭐 최면술이라든지 전생 문제라든지 이런 걸 과학적으로 증거를 드러대는 것은 성철 스님을 따라갈 사람이 또 없어. 참뭐그 스님은 그 뭐에 과학 서적 무슨 뭐 캐논 보고서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전부 영문으로 된 건데 우리나라에 맨 먼저 그 우리나라에 도착한 곳이 백여남이었어요. 그런 정도로 캐논 보고서 같은 게 나오면은 맨 먼저 백여남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현대 어떤 그 새로운 그 과학 이론을 그렇게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또 거기에 관심이 그렇게 있고 그러니까 공부도 그렇게 많이 하시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그런 것 스님들의 그 어떤 그 정의 방법 불교를 평생 자기가 공부해서 하는 정의 방법과 여기 이제 법화경에서는 법화경대로 당시 이제 이건 이제 한 5,600년 이후에 소승불교, 대승불교를 총망라해서 정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또이 나름대로 또 특별한 그런 불교를 정의해서 결론을 내린 그런 그 책이 법화경이에요. 내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화엄경은 선조 고산 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태양이라고 생각했을 때 해가 아침에 막 떴을 때저 높은 산을 비추는 그런 그 격이라면은 법화경은 후조 고산이다. 마지막에 해가 넘어갈 때 가장 높은 봉우리를 그런 그 비치고 해가 넘어가는 것과 같이 그렇게 옛날 사람들이 표현했다. 그리고 화엄경은 선조고산, 이제 법화경은 후조고산 그래요. 내용의 높이는 똑같다. 높이는 똑같다. 그런데 맨 먼저 이제 높은 산을 비치는 것은 화엄경이고, 맨 후에 이제 그 높은 산을 비치는 것은 법화경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래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불지혜, 오직 불지혜 그렇게 했는데, 이 불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교의 많은 그런 그 가르침 중에서 가장 높은 견해, 가장 높은 소견, 그걸 이제 말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곧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 마음짜리가 우리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리 한 마음짜리의 어떤 그 궁극이 바로 불지혜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오직 불지혜라고 하는 것이 요 불지혜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지혜 이거 하나 알아야 되고 이거 하나 전달해 주기 위해서 팔만대장경이 존재하고 내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그것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일부성이라고 하는 그 옆에 있는 내용도 역시 이제 그런 그 불지혜를 전달해 주는 그런 한 방법으로서 거기는 이제 성문영각 보살 불 할 때 이제 일불성이라는 것은 최후의 이제 경지인 일불성을 이제 두고 하는 것이고 그런 이제 관계. 그래서 이제 법화경 쪽 우리가 이제 수차 이제 이야기하고 또 보아왔지만은 최종적으로 쫙 정리해가지고 마지막 이건 꼭 놓쳐서는 안 될 그런 그 궁극적인 이치다 그런 내용이죠. 오늘은 그 오직 불지혜라고 하는 것 데서부터 두 줄 공부했고 그 다음에 한 줄 반 아수 선설 거기서부터 한 줄 반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많이 갔네 시간이. 예. 같이 읽겠습니다. 아수 선설 여등 멸도나 단진 생사요 이실 불멸이니 금소 응작은 유불 지혜니라. 뭐 이것만 읽어도 짐작 가시겠죠. 거기 이제 처음부터 한번 설명을 하면은 고 사리불 하사대 그랬죠. 사리불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등 여죄인 등은 그대 여러 사람들은 계시 오자요. 전부 내 아들이고 내 자식이고 아시 아저씨부라 나는 너희들 아버지와 같다. 얼마나 근사한 말입니까. 우리가 이 구절 읽음으로 해서 우리는 부처님 아들이에요. 이 구절 만나지 못한 사람은 부처님 아들이 아니야. 하루아침에 부처님 아들이 되어버렸어.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이게. 보통 영광 아니요 여러분들. 너희들 했잖아요. 여 죄인 등은 사리불만 두고 한 소리가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이 글을 보는 이 경을 읽는 우리 모두가 다 포함됩니다. 계시 오자라고 했잖아요. 내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아직 시부로 나는 너희들 아버지다 말이야. 여덟 무겁에 그대들은 오랜 세월 동안에 오랜 급 동안에 중고소소는 여러 가지 고통으로 불타는 바가 되었거나 뭐 과거 생에 우리가 고생하면서 살아온 건 뭐 기억을 못한다 손치더라도 금생 한 생만 두고라도 뭐 좀 숨 쉬고 살만한 시간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돌이켜 보면은 아주 고통스럽고 힘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사회가 이렇게 물질이 발달해가지고 모든 것이 현대화가 됐는데 살기는 더 험한 거예요. 아주 험악하고 곳곳에서 뭐 그냥 전쟁이 그 터지고 정말 위험천만인 거죠. 우리가 사실 특히 우리나라 남북 이런 대치 상황에서는 정말 위험천만이라. 어찌 이리 위험한데 우리가 마음 놓고 사는지 참 사는 거 보면 신기해. 그래도 중고소소야 여러 가지 고통으로 타는 바가 돼 우리는. 그 내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만든 무기가 지구상의 70억 인구를 100번을 죽이고도 남는다잖아. 100번을 죽이고도. 요즘요 그게 무기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저 히로시마에 원자탄 그 터뜨린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은. 지금 남북 관계에서 만약에 그런 것을 마음대로 쏘기로 하면은 그 김정은이가 그런 거 만들어 가지고 지구본을 대놓고 그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은 북한이라는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나타나지도 않는데 저 큰 세계에서 제일 가는 대국을 그냥 호령하잖아. 떵떵 막 그냥 한번 붙어보자 하고 그럴 수 있는 게 뭐예요?
핵무기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핵무기. 예. 히로시마에 던진 건 문제도 아니에요, 지금은. 그거, 그렇게, 센 그런 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니. 예. 그러니까, 참, 이게 만약에, 어쩌다가 누가 실수를 했든지, 아니면, 누가, 그, 화가 한 번 되게, 그 지도자가 화가 한 번 되게 치밀었든지, 아니면 되게 어리석어가지고, 엉뚱한 짓을 했든지, 뭐, 그게, 그 터트릴 그런 이유는 많아요. 여러 가지가 많아.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다 하면은, 이거 정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뭐, 소련하고 저 중국은 북한 편 들고, 일본하고 미국하고, 뭐, 그 다음에 저기 유럽, 영국이나 뭐 이런 데서는 또 이제 미국 편 들고 해가지고, 그러면 이 남한하고 북한하고 조금 하는 데가 전부 완전히 초토화 돼버린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포를 쏘면은 제자리에 가서 떨어지는 것만 있나? 잘못 가서 떨어지는 게 더 많지, 오히려. 아무리 뭐 기술이 발전해서 조종을 잘 한다 하더라도, 그게 오차가 얼마나 많이 나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요, 정말 이게, 큰 문제를 우리가 안고 삽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그 전에도, 우리 중생들은 전부 여러 가지 고통으로, 휩싸여 있다. 아당 발자야, 내가, 악의 발자야, 내가 모두들 거기서 건져내가지고, 건져내가지고서 영출 삼계 호라. 삼계에서부터 욕계, 새끼, 무새끼, 삼계에서부터 벗어나게 했노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수 선설 여덕 멸도나.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그, 바깥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안락을 찾는 것은 이거는 한계가 있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결국은 내 자신 속에서 안락을 찾아야 된다. 열반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비록 먼저 여덟멸도 그대들이 내가 가르치신 대로 소승불교에서 말하자면은 고진멸도를 이제 잘 알아가지고 팔정도를 닦아서 이제 열반에 드는 거, 멸도라고 하는 것은 열반에 드는 거죠. 열반을 이야기를 했으나 다한진 생사요. 다만 생사를 다했으며, 생사. 자기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지. 이실불멸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는 그거는 멸도한 것이 아니다. 진짜 열반이 아니다. 내가 그전에, 그동안 이제 소승불교를 가지고, 여러 해 동안, 법화경이 이제 70세부터 80세 될 때까지 가르쳤다고 보면은, 그러면, 처음부터 이제 45세에서부터 말하자면은 70세가 될 때까지 가르친 모든 내용들이라 그것은 실제로는 열반을 이야기했지만 진짜는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법화경은 늘 그런 주장이에요. 법화경이 설해질 때 불교가 완성되었다. 그전에는 완성품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법화경이 나오기 전에는 완성품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그 말이야. 이실불멸이니 실로 멸도한 것이 아니니 금소응작은 유불진이다. 지금 그러면 그 부처님께서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이 뭐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뭐냐. 지금 응당해야 할 바, 응작 꼭 해야 할 것, 지금 꼭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그것은 뭐냐. 유불지혜라. 오직 부처님의 지혜, 깨달음의 지혜다. 그 말입니다. 불자를 이제 부처님의 지혜라 해도 좋고, 요걸 이제 해석하면 깨달은 분이란 뜻이니까, 깨달음의 지혜라 해도 좋습니다. 오직 부처님의 지혜, 깨달음의 지혜이니라. 이것을 이제 얻어야, 부처의 지혜를 얻어야 불교가 완성하고, 수행이 완성이 되고, 불법이 완성이 된 것이다. 모든 수행의 그 완성 단계에 이른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법화경이 이제 부처님이 깨달은 그 내용 중에서 가장 궁극에
해당되는 그런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표현한 거죠. 요 한 줄 반 이제 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수선설, 내가 비록 먼저 아수선설 그러니까 과거 그동안 법화경 설하기 전에 설한 모든 경전은 모든 경전은 화엄경만 빼고 사실 모든 경전은 방편설이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방편설. 여등을 떠나 그대들이 열반을 얻었다고는 했지만은 그런 뜻이죠. 여등을 떠나 단진 생사요. 다만 생사 죽고 사는 문제 겨우 해결했다 이 말이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우리 인간의 본래 갖추고 있는 아주 위대한 그런 그 깨달음이 있는데 이실불멸이니 소응작은 지금 응당해야 할 바는 우리가 우리 불자로서 꼭 해야 할 것은 불지혜, 깨달음의 지혜다. 생사 해결하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그거는 지금 금소응작은 유불지행이라. 유불지혜 이걸 또 써서 붙여놓으세요. 집에다가 유불지혜 깨달음은 이제 부처의 지혜를 터득하는 거. 이거 다 안에 있습니다. 우리 몸 속에 다 있고 우리 마음 속에 다 있어요. 있는데 이걸 이제 구름에 가려가지고 번뇌의 구름에 가려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렇게 아는 것이 불교 진리의 원형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마음 속에 부처님의 지혜가 다 있다. 근데 이제 무명의 구름에 가려서 드러나지 않을 뿐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게 불교 진리의 궁극이고 불교 진리의 원형이라. 그게 최고의 진리예요. 부처의 지혜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도 다 있단 말이야.
근데 왜 이게 작용이 안 되느냐? 탐진치 삼도이라고 하는 온갖 번뇌 무명에 가리워서 그게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 여름에 구름이 꽉 끼어버리면은 태양이 해가 떠 있어도 캄캄하잖아요. 낮에도. 그와 같은 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법화경에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 이 불법을 가지고 어떻게 뭐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차원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런 문제는 저절로 구름이 걷히고 태양이 드러나버리면 해결된다. 불지혜가 드러나버리고 번뇌가 사라지면 저절로 따라서 해결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이제 보통 생활 불교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하나하나 생활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쫓아가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생활 불교고 이런 그 법화경 같은 아주 가장 우수한 불교는 바로 우리에게 있는 불지혜, 태양과 같은 이 불지혜를 드러내기만 하면은 철로 번뇌 무명 사라지고 그러면 일체 뭐 생활에 문제되었던 것은 저절로 해결된다. 그런 주의입니다. 그 다음에는 글이 이제 두 줄까지를 읽어야 돼요. 두 줄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야규 보살이 어시 중중에 능 일심청 재불 실법이니 재불 세조는 수의 방편이나 소화 중생은 계시 보살이니라. 그랬어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왔는데, 만약에 보살이 이 대중 가운데서, 능히 일심으로 재불 설법을, 재불의 실법, 실다운 법, 모든 깨달은 사람들, 재불, 이 실다운 법을 일심으로 들을지니, 그랬습니다. 청, 일심청 했잖아요. 재불의 실법이 뭡니까? 그동안 전부 방편설이라는 뜻입니다. 실다운 법이 아니고, 수준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내용을 그대로 다 이야기하지 못하고 온갖 그냥 생활에 필요한 거 무슨 뭐 명상이라 할지 무슨 윗바사나라 할지 뭐 그런 것을 통해서 마음 조금 가라앉혀서 번뇌 가라앉히고 마음 편안하게 하는 그런 거 방법만 이야기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실법은 아니에요. 그건 방편설이지. 뭐 그거 마음 좀 가라앉히고 우리가 뭐 보통 일상생활에서는 그런 게 또 필요하겠죠. 아니 나는 뭐 재불 실법이고 뭐고 성불이고 뭐 견성이고 불지혜고 그거 너무 높은 거 그거는 나는 관심 없다 하더라도 이 법화경에서는 어떻게 하더라도 그래도 인연이라도 이 불지혜를 맺어야 된다. 부처님의 실법을 맺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불 세조는 모든 부처님 세조는 그리 깨달은 사람은 전부 세상에서 어른으로 받드는 거예요. 그게 세존이라. 석가모니만 세존이 아니고 이 재불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부처님 세존, 깨달은 사람은 다 세존이 되는 거예요. 재불 세존은 수의 방편이나 비록 방편으로서 설명하고 있지만 누구든지 다 그랬어요. 그 방편으로라도 그 인연을 맺어줘야지. 그러면 차츰차츰 이제 뭐 그 뭐 자식이 그 진학을 해야 되는데 공부는 뭐 잘 안 하고 하지도 머리도 둔하고 어떻게 관세음보살에게 매달리는 방법밖에 없지. 그거 좋은 거예요 사실은. 처음에는 그런 그 인연으로서 절에 다니고 불교를 좋아하고 하는 거. 그래서 불자들의 그 습관이 있어. 불자들의 습관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그 경전의 말씀이 있는데 제일 그 안 가르쳐줘도 습관화된 게 뭐요? 관세음보살. 자나 깨나 관세음보살. 뭐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관세음보살. 깜짝 놀래도 관세음보살. 힘들어도 관세음보살. 좋아도 관세음보살.
아,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그 좋은 습관이라. 우리 불자들이 그런 습관이 있어야 돼요. 뭐, 그, 꼭 관세음보살 아니면 묘법연화경 하든지 대방왕굴함경 하든지 화엄성중 하든지 또 특별히 지장보살 좋아하는 사람들은 지장보살 하든지 그런 습관이 있어야 돼요. 우리 불자들은 그런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 화엄경에는 습관이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습관을 쭉 이제 나열한 그런 그 글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어디 길 가다가 개나 뭐 고양이나 무슨 소나 동물 보면은 대방광불함경 하죠. 그것도 불자들은 그런 습관이 있어야 돼요. 대방광불함경 최고 경전 이름을 들려주고 그게 이제 대방광불함경이라 하는지 내가 니 잡아먹겠다고 하는 건지 말은 못 알아듣지만은 이 사람이 대방광불함경 할 때 그 동물에게 전하는 그 마음은 전해요. 말은 대방울 환경이라 하든지 관세음보살이라 하든지 그거는 안전해져. 왜냐? 못 알아들으니까. 소리만 들릴 뿐이지. 그런데 이 사람이 부르는 사람의 마음은 전달된다고. 마음은. 꼭 그거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습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동물 볼 때. 또 이제 길을 가다가 예를 들어서 오늘 뭐 누가 상을 당해서 상이 이제 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남아미탑을 하잖아요. 우리 불자들은 그러잖아요. 남아미탑을 속으로. 소리는 안 내도 속으로라도 해야 돼. 그런 습관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습관 없으면 불자 아니야. 그게 보살이라. 보살은 중생하고 좀 달라요. 우리 불자는 중생하고 좀 다른 게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런 습관이 있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하고 불자라고 해요. 상을 당하면 남아미탑을 속으로라도. 그 사람이 무슨 뭐 세상에 천하에 아주 나쁜 짓 하다 죽어서도 죽은 뒤에는 그래도 좋은 데 태어나도록 추원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추원이다. 좋은 데 태어나라고 하는 추원. 그래 남아미탑을 이렇게 부르는 게 이게 불자들의 습관이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뭐 항상 관세음보살 부른다든지. 그릇을 하나 떨어뜨려도 아이고 관세음보살. 얼마나 좋아요. 그 자녀들 키우는 사람들도 관세음보살 이거 가르쳐야 돼. 관세음보살. 그거 입에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돼. 관세음보살이 뭔데? 사진 하나 갖다줘. 이분이 관세음보살이야. 이분은 지금 우리 집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네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착한 짓 하는지 나쁜 짓 하는지 다 보고 있어. 이렇게 해서 이제 가르치는 거. 어려서부터 그런 가르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게 이제 불자의 그 습관이고 생활이고 마음가짐이고 그렇습니다. 그 실법이라고 하는 것하고 방편이라고 하는 것하고 이 두 가지 중요한 게 나왔네요. 실법을 들으라. 제불세조는 비록 방편으로서 하지만은 소하 중생은 교화할 바에 중생은 계시 보살이니라. 말하자면은 중생들이 일반 그 불법에 관심 없는 사람, 불법에 마음 내지 않는 사람, 뭔 중생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불법에 대해서 좀 마음 낸 사람들, 관심을 표명한 사람들, 불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돼 있어. 요게 이제 중생과 보살의 차이점이 그거예요. 보살은 이제 보리살타인데 깨달고자 하는 중생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보리. 보리는 깨달음이고 살타는 중생이에요. 그냥 중생이 아니야. 보리살타라. 깨달음을 향한 중생. 뭔가 알고 싶어하는 중생. 그게 우리 불자지. 그게 보살이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도 저도 아무것도 천지도 모르는 사람은 그건 이제 중생이야. 불교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래도 보살이야. 언젠가 마음 한번 냈기 때문에 그 낸 마음이 언젠가는 이제 아까 그 조그만 손가락만한 그런 그 샘이 흘러가지고 촥 흘러가지고 나중에 낙동강처럼 그런 큰 강이 되듯이 우리도 처음에
조그마한 불교에 대한 관심 그 하나가 씨앗이 돼가지고 정말 큰 관세음보살이 되고 지장보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살이라고 하는 거 여기 보면은 비록 방편으로서나 정말 교화할 바의 중생은 우리가 교화해야 할 중생은 다 보살이다 말이야. 중생들은 전부 보살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음에 나아가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요거 이제 두 줄 쓰시겠습니다.